제가 최근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개회식이나 개회식을 보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드론 한 1200대가 만들어내는 그 드론 쇼가 지금 이게 다 드론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그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그 플로킹 연구를 시작을 할때 사실 이 드론쇼를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사실 그 폭죽, 파이어워크를 갖다가 저렇게 드론을 이용을 하면 잘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복잡계 시스템의 집단 현상 중에 그러면 실제로 자연 현상을 보면 금방 그 드론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군집으로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현상들 자연에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수학자로서 이제 저런 현상들을 갖다가 어떤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로 저런 군집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의 김현진 교수님 그 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복잡한 민방정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런 군집 현상을 갖다가 한번 증명해 보자. 뭐그 당시에는 이제 드론까지 만들어서 아까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다섯 개, 요 뒤에 다섯 개 이제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갖다가 이제 보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평창 그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보고서 아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저런 걸 진짜 그 여기 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오륜기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그 박사 과정에 있는 김도연 학생한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을 이루어 가지고 움직여 가는 걸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 직선에 라인으로 이렇게 얼라인 돼 가지고 움직여 가는 거 그런 것들을 했고요. 물론 뭐 이건 아직 그 그냥 재미로 한 거고요. 이게 뭐 아직 뭐 논문으로 쓸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원 안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면서 움직이게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개 원을 이렇게 동심원을 두 개로 만들어서 움직여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원 다섯 개 겹쳐가지고 오륜기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좀 하다가 이제 학생이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못안 하면 저는 못 하거든요, 사실. 자, 그두 번째 이제 이야기. 아까는 플로킹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는 소위 동기화, 우리말로, 그러니까 동기화 또 영어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잠시 이제 그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널빤지 위에,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동영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냐면 널빤지 위에 메트로놈 제가 이제 아예 예자 일단은 동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메트로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이
캔 위에 널빤지 위에 올려놓으면 같이 움직이죠. 자, 혹시 지금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 과연 이게 조작된 비디오일까 뭐 이런 의구심이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이것도 제가 저거 하면 혹시 또 의심할 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혹시 나와서 한번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메트로놈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한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런 뭐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죠. 이 녀석은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자, 요걸 갖다가 이 널빤지를 요 캔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 좀 올려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면 혹시 한번 저 보시겠어요? 저 화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맞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죠. 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예. 아. 자, 이게 동기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이제 그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제 이 동기와 아까 저기 메트로놈의 이 그 요 바늘을 마치 그 원 위를 움직여 가는 진동 그러니까 로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터가 로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은 그 일본 통계물리학자 쿠라모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975년대에 제시한 모델이 저 쿠라모토 모델입니다. 모델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이 세타 I를 이제 그 물리학자들은 위상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그 메트로놈의 페이즈라고 보고 그러면 페이즈의 속도니까 페이즈 벨로시티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이 오메가 I는 내추럴 프리퀀시. 그러니까 원래 타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가 좀 큰 편이고요. 또 그런데 이제 얘들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함수, 사인 함수로 쟤들을 갖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K는 소위 그 커플링 스트렝스 결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제가 그 저 모델을 가지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 텐데 왼쪽 시뮬레이션과 오른쪽 시뮬레이션은 초기치는 다 똑같아요. 개수도 50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50개에다가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커플링 스트렝스가 하나는 0.8이고 하나는 2.2입니다. 그리고 요 내추럴 프리퀀시는 마이너스 1과 1 인터벌에서 그냥 랜덤하게 뽑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커플링 스트렝스가 작은 왼쪽 그림에서는 별 재밌는 현상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은 마치 기차 같은 저런 상태가 되죠. 최근에 아마 동계올림픽 봤으면 그때 그 팀추월 경기 보시죠. 그 팀출 경기 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수학자다 보니까 저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아무로 임의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해서 됐다라고 해서 저는 끝날 수는 없고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자세한 증명 방법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결합력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기 조건에 대해서 아까 오른쪽에서 보였던 이렇게 그 기차 같은 그런 상태가 항상 일어난다라는 걸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하는 데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5년 걸릴 줄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5년 걸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동기화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다 아까 그 뇌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심장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심장을 이루는 세포가 소위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자체가 이렇게 아까 그 메트로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동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심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자 수학자 중에 이런 심장의 그런 그 피의 흐름을 갖다가 심장의 그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찰스 패스킨 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뉴욕대학 수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심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야샵에 그러니까 저기 뉴욕에 있는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 요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나서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심장 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 모델링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제시한 이제 간단한 모델이 뭐냐면 소위 그 패스킨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터그레이트 파이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XI라고 제가 저기 지금 화면에 있는 건 뭐냐면은 I 번째 그 페이스메이커 셀의 그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액션 포텐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그래서 이 모델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포텐셜의 기울기죠. 그 시간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게끔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을 항상 증가하다가 이 액션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는 0이 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셀들의 액션 포텐셜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께 부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단순하죠. 점점점 증가하다가 인터그레이트 하다가 1을 만나면 파이어링을 합니다. 하고 자기는 떨어지고 주위에 있는 녀석의 액션 포텐셜을 부스트하게 되는데 모델은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이 모델을 통해서 진짜로 그 동기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한 100개의 페이스메이커 셀을 아까 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동기화가 잘 되죠. 자,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나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1989년도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 영화에 이제 해리하고 셀리가 그 영화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977년도에 이제 시카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으로 이제 그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카풀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해리하고 셀리는 서로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싸움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5년 후에 우연찮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세 번째 만남은
그 뉴욕에 있는 어떤 북스토어에서 또 만나게 되고 세 번째 만나면서 이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영화를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12월 31일 이미 뭐 지났지만은 거기 이제 그 막년회 파티에서 이제 해리가 셀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I've been doing a lot of thinking. And the thing is, I love you. What? I love you. How do you expect me to respond to this? How about you love me too? How about I'm leaving? Doesn't what I said mean anything to you? I'm sorry, Harry. I know it's New Year's Eve. I know you're feeling lonely, but you just can't show up here, tell me you love me, and expect that to make everything all right. It doesn't work this way. Well, how does it work? I don't know, but not this way. How about this way? I love that you get cold when it's 71 degrees out. I love that it takes you an hour and a half to order a sandwich. I love that you get a little crinkle above your nose when you're looking at me like I'm nuts. I love that after I spend a day with you, I can still smell your perfume on my clothes. And I love that you are the last person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And it's...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해리가 셀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요 대사가 있죠. You are the last person that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하고 싶으면 요 대사를 잘 외워뒀다가 뭐 사랑하는 연인한테 프로포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해리하고 셀리가 진짜 그 심장의 박동수를 갖다가 한번 동기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심장의 그 페이스메이커 셀을 XI, 셀의 액션 포텐셜을 XI라고 두고 셀리는 YI라고 두고 여기 지금 타이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셀 하나만 이렇게 커플링을 시켜봤더니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까 그 잘 돼요. 잘 되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동기화 이야기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그 카오스 이야기인데요. 저번 일주일 전에 고기원 교수님의 이제 그 카오스 강연 때 잠깐 이제 고기원 교수님이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보통 카오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단어로 혼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마 그림을 연상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화랑에 잠깐 들어갔다가 요 그림을 보고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래서 카오스 하면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요동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카오스가 그런 현상들이 수학 과학계에 그 대비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오스카 2세,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왕이었던 오스카 2세가 자기 그 60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모든 과학자들한테 그 어떤 이 버스데이 컴피티션을 낸 겁니다. 주제는 뭐냐면 과연 태양계 시스템이 안정적일까? 물론 태양계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것은 그 뉴턴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뉴턴이 예를 들어서 행성이 두 개 있으면 투 바디 프라블럼이 두 그 행성들 사이에 만유인력으로 인터랙션하면 한쪽을 고정시켜놓고 한쪽에 궤도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 그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889년도에 이제 이 태양계 시스템이 안정적일까라는 문제로 컴피티션을 열게 되는데 거기 우승자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뽀앙까레입니다. 앙리 뽀앙까레인데 뽀앙까레가 35살에 요 일종의 컴피티션에서 우승함으로써 이제 과학계에 어떤 어텐션을 받은 거예요. 그 뽀앙까레가 이제 저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태양계 시스템이니까 태양이 있고 8개 행성이 돌고 있죠.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그 사이에 어떤 매스가 굉장히 작은 행성 세 가지만 생각하고 이게 다 평면상에 움직인다고 평면상에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